Oh,
지금 8,000원 했으니까 분발하세요. 아, 이 노래는 좀 맛있다 하네 내가. 응, 이 노래. 나 이건 대박 갑시다. 이건 어제 오늘 김대리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싸 그 노래 그 어제도 깜빡 잊었네 밤에. 그리고 아침에 분장 다 하고 그리고 딱 세 번 들었네. 반복해서 반복해서 세 번 듣고서는 그리고서는 내가 오늘 딱 이거 불렀네. 그래도 정성이 있잖아 정성이. 응? 정성. 내가 그 하라는 딱 그 정성이 있잖아. 아우. 어머나. 항상 우수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하는 게 아닌데, 너. 그치. 복동이님, 안녕하세요. 먼지 먹었니? 먼지 먹었니? 안녕하세요. 두 글자로 줄이셔야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먼저 먹어. 나 먼지 먹었나? 눈가리가 안 보이면 그럴 수도 있지. 눈가리가 안 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두 글자만 읽어줘도 돼요. 뭐요? 두 글자만 읽어줘도 돼요. 여기가 거기예요? 아 그게 아니라 먼저님 아니면 먹어님 이렇게 되죠. 띄어쓰기 돼요. 아니요 저는 다 읽어드려요. 먼저 먹어. 뭘 먼저 먹어? 네? 뭘 먼저 먹어? 그건 모르지. 나도 뭘 먼저 먹는지 남자를 먼저 먹는지 모르지. 나도 그건 몰라. 내가 나 의자 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거 사줘.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댓글에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아.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. 어제 댓글에서 봤어. 나도 그 의자랑 편안한 그 사무실에서 이거 여기까지 이 PC방 의자? PC방 의자. PC방 의자. 그거 하나 사. 그거 사와. 맞지? 비싸요. 비싸. 그거 얼마인데요? 28만 원? 자. 후원 맞습니다. 의자. 제가 사는 게 제가. 에? 제가 사는 거예요. 오! 여기요! 세상에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야! 어마야! 어마! 야! 좀 짧게! 개신자! 힘들어! 이건 그냥 신청. 김희재의 나는 남자다. 김희재의 나는 남자. 몰라. 나는 남자다? 예상돼요. 나 시벌리 여잔데. 제이 버드리송 하는데 됐어. 나는 남자다? 응. 제이 버드리송. 그 작가도. 나는 남자가? 김희재라고 알아요? 에? 김희재는 알아요? 김희재가 누군데? 미스트론. 미스트론 남자. 여자? 이제 남자 같은 여자. 내가 요즘 와서 노래 왜. 이런 노래 왜 우느라고 뒤질 것 같아. 김희재가 서화 팬 아니야? 나는 남자다. 여기는 없어? 그래? 나는 남자다. 자, 나는 남자다. 이런 거 노래 잘해. 가자. 한번 들어보고 내가.
아, 10분만 단정 좀 할게. 어, 괜찮아요.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. 어,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. 어. 어, 이현주님, 어, 보드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. 더 이뻐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너무 사랑하고, 사랑하고, 사랑합니다. 어, 어. 어, 저렇게 입으면. 야! 이정표? 요즘에 그 배우 선생님 있는 데 있잖아. 야, 이정표처럼.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, 씨발아, 그냥. 왜 새로운 노래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, 씨발아, 유명하냐, 그냥. 우리가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. 이딴 노래들 부르게 냅두지. 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주라며? 머리가 아파 죽었구만.
남녀가도 있어? 응. 내가 이걸 내가 못 남면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? 없잖아! 없잖아! 어. 그래 하잖아 지금. 비를 맞추기 겁나 힘들어. 한 번 더 가자. 어, 한 번. 내가 비비고 안 시킬 거야. 나 비비고 몰라. 어. 비비고 모르니까 모르는 거 시키지 마. 비비고. 시끄러. 너도. 비비고. 그 지금 나도 시끄러. 아니 여기. 여기 바다. 아, 다다다다다니! 어, 다다다다니! 어, 다다다니! 어, 오셨구나! 어, 어, 비비고! 어, 비비고! 어, 비비고! 어, 비비고! 어, 비비고! 어, 비비고! 가자, 비비고! 어. 이게 보자 잘하는 거 이거? 어? 방송하고 있는데 시끄러 없어졌는데.
몰라. 아니 돈 지고 있는데 왜 이거? 똥 싸러 갔나봐. 그것도 없어졌네. 홍대에서 똥 싸러 갔어? 아, 똥 싸러? 아, 더 얼마만에 이렇게 땀 흘리는 거야? 얼마만에? 응. 자, 아우 어디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. 어머 감사합니다. 어 누라트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떡해 개새끼야 어디갔어? 누라트님 오지 않았어? 누라트님이요? 누라트님 그럼 없어 누라트님 패스 없으니까 패스. 있을 때 모르는데 없을 때 패스 패스. 어머 누라트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소속한테나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. 나 월요일에 겨드랑이 수술해요. 겁나게 아팠어요. 조직 떼어내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. 전시 아니 겨드랑이까지예요. 여기는 그때 만진 데가 여기였잖아요. 근데 여기는 피지래. 근데 문제는 여기였어. 여기 있다면 혹이 그거는 떼어내야 돼. 안 하면 나중에 아무. 여기가 그거 여기 가슴 여기 바늘을 찍어 막 후기면서 그 조직 떼어내는데 아빠 뒤지는 줄 알았어 진짜. 뭐 하는 거 엄청 아팠어요 이거. 아니 나 마취도 안 하고. 마취 안 해. 그냥 찌네. 마취 안 하고 그냥 바늘로 찌나. 마취한다고. 아 마취한다. 근데 그냥 수셔갖고 그냥 조직 빼냈다니까. 안 해 조직. 아무래도 그래도 보드리님 살아와 계시니까. 아 그래 그래. 거기다 쌤이 살 찍었네. 꾹 참았어 내가. 내가 거기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꾹 참았네. 참으면 하죠. 뒤지진 않지. 참으면 하는데 아프긴 되게 아파. 아프긴. 아프다고 했어요.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. 에? 빨리 발견하셔가지고. 근데 아직 여기 조직은 아직 검사 안 나왔어. 결과. 이거는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난 불안해 지금 그래서.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 있다. 그럼 그참 수술할까 싶어. 괜찮은 방법이에요. 네, 이렇게 수술. 네. 그럼 공연을 못 해. 가슴을 못 흔들어요. 예. 네. 가슴 못 흔든 게 아니라 아예 뭐. 손을 못 써요. 네. 작은 것도 못 치고. 아무것도 못 한대요. 그 지금 하면 안 돼. 지금 하면. 이봐. 가르도님 봐봐. 저도. 저도 받아봤어요. 엄청 아파요. 맞잖아. 엄청 아프잖아. 엄청 아프다. 엄청 아프다는데. 나 울었어요 나도. 근데 왜 안 아프다 그래 주님한테만? 안 아팠어요. 안 아팠어요? 아 주님한테 나이가 있는 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. 나이가 있는 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. 50대 했어요 나도. 네? 50대 초반에 했어 나도. 8년 전에. 아 50대 초반에 하셨어요? 아프다고요. 이게 스트레스예요. 이게 아프다고요. 이게 스트레스성이야. 이게 스트레스성이에요. 그러니까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. 네. 담배 끊어요. 에? 담배 끊으시라고. 뭐 씨발 거기 담배 얘기가 왜 나와? 나 담배 끊었어. 여기 담배 끊을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구나. 그때부터 담배 끊었잖아. 담배 안 펴. 내가 살아야겠다.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. 나도 다 끊었어. 남자도 끊고 술도 끊고. 술은 원래 안 먹었으니까. 내가 담배도 다 끊었어. 아니 나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소년의 이후로 20일 동안 아팠는데 갈비가 너무 아픈 거야. 소주를 한 두 병 먹었어요. 소독을 싹 하고 그 다음날 갈비가 안 아프더라고요. 나 보고 소주 두 병 처먹으라고 얘기해 지금? 몸 소독을 좀 해봐요. 몸 소독을 하라고? 아니 소주 먹으면 소주 줄어? 아니야 더 커져. 그러면
아무튼 술을 안 된다고 했었어요. 술 담배는 술 안 된다. 병원에는 다 그래. 술 담배. 우리 박종수님께서 장구 북을 많이 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병원에서 그랬어요.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다고. 스트레스.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다고 그랬어요. 나는 평생 스트레스야.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.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. 자, 또. 또 신나는 노래로 또 갑시다. 신나는 노래 나. 또 뭐 신나게. 신나게, 신나게 갑시다. 아니, 됐다. 이런 거는. 공연장에서만 하는 거야, 공연장에서만. 공연장에서만 하고. 영병원에! 저기 내 스트레스야, 나한테! 저기 나한테 스트레스라고! 좋아하는 노래였고, 그래.
일하는 게. 응. 겁나 힘들어. 누나트님 오셨어요. 누나트님. 어? 오셨어? 어, 이미 지나갔어요. 지나갔어요. 이미 지나갔어. 바로 앞에 있어야 되지. 지나가면 안 해도 돼. 지나가면 안 해도 돼. 야, 나 마이크 잡기도 귀찮다. 그거 돌아. 진주사랑님, 안녕하세요. 우리 진주사랑님. 안녕하세요. 버들이 인사드려요. 요요요. 어, 광장대님 후원 감사합니다. 우리 광장대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소중하는 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, 네, 반가워요. 진주사랑님. 반갑습니다. 진짜,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들 들어오셨어요.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. 큰일이야. 점점 눈탱이가 안 보여가지고. 이거 안경 끼고 할 수도 없고, 렌즈 끼면은 또 눈이 따가워요. 땀이 들어가니까. 눈이 따가워갖고 못하고. 그렇게 했죠. 아니, 처음부터 그렇게 글씨를 크게 해줬어야지. 처음부터. 네? 아, 나는 잘 볼 수 있다고. 아, 저기서도 그니까 다 깨져? 저기서도? 길이 치면 글씨가. 아, 길게 안 치잖아. 다들 보면은 짧게 짧게 치잖아. 짧게 짧게 치는데 뭐. 아우. 이인규님 안녕하세요. 저기요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연락을 주시고 고맙습니다. 아, 내가 공연하는데 응? 등허리 돌리고 응? 전 등허리 안 돌렸어요. 난 아무나 했어. 쳐다봤잖아. 쳐다보는 거 봤어 내가. 앞에 보라고 툭툭 친 거예요. 앞에 보라고. 아, 그런가? 다 지켜보고 있으라니까 내가. 서로 얘기들 하고 그래 편안하게.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그래.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래. 그렇게 잘게. 지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거기는 잘 보고 있습니다.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? 닉네임 없습니다. 닉네임 없고. 버드리님을 상당히 그 공연을 멋지게 최 교수님처럼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. 어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머. 어디 카페 가입하셨나요? 아니요, 안 했습니다. 여태까지 우리 즐거운 안 되고 그냥 왔잖아. 또 가가지고 또 돈 내는 척 하면서 또 얻어먹고 하지. 우리 오늘 안 바빠? 저 다음 주부터 제 편이랑 바쁜데 땡땡이 졌어? 청년들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. 잘하고 있어. 어떻게 해야지. 어머니가, 어머니를 위해서, 어머니가,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딸들이 회사를 때려치는데라도, 그렇게 해야지. 뭐 어때?
밤에 일하면 내가 나도 어머니 모셔다 놓고 밤에 일하면 되잖아. 너 얼굴 정도면은 몸팔아도 충분히 많이 벌어. 몸팔아가지고 언니야 갖다 줘. 또 몸팔아서 언니 갖다 주고 그러면 되잖아. 연결해서 잘 팔릴 거야. 믿은 사람 올려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공주 부사도 동생 우리 청주 신하님 좋아하시는 노래가 비가 온다야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우리 항상 손님도 아유 아니 가
알았어. 내가 뭐를 잘한다고 얘기했는지 나를 씹어줄 때 어떻게 알아? 아, 내, 나하고 성악 거. 그래, 가끔씩 변기 닦으면 그래갖고 그거 집어넣고서는 이러고 있고. 참아, 끝까지! 끝까지, 최대한! 거기 5분은 참으라 그러는데 1분도 끝까지! 끝까지! 이거 너 대단한 거 몸이? 에? 거기서 이제 틀었던 거 있잖아. 그거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있던데 그게 뭐였지? 응? 아 저 노래 뭐지? 그랬던 거 있잖아. 예? 아니 그 음을 얘기해. 신나는 거예요. 예, 신나는 거였어요. 신나는 거였어. 제목이요? 어?
하나도 물어보세요. 진짜로 인간적으로 야 나도 하자. 즐거운 버들이 세상 카페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
다음 시간에 찾아요.